아, 네, 이게 레이싱 도로입니다. 레이싱 도로는 기존 드론과 다르게 더 빠르고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 있어요. 저게 다 드론으로 통과하는 거예요. 이게 고글이에요. 이제 드론 앞에 장착돼 있는 카메라 영상을 이걸로 보고 날리는 거예요. 드론이 워낙 작고 빠르니까 멀리 가면 안 보이기도 하고 게이트 통과하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쓰고 하는 거예요. 진짜 엄청 빠른데 이거 속력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? 제가 알기로는 한 150km까지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할게요. 기술 같은 게 있어요? 네, 몇 가지 있어요. 파워로프라는 게이트가 있는데 오른쪽 게이트로 들어가서 왼쪽 게이트 위로 360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, 페어리는 이제 수직으로 회전을 하면서 아래층으로 쭉 뱅글뱅글뱅글 내려가는 거예요. 가장 까다로운 거는 이제 게이트랑 드론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. 그냥 1인칭으로 보고만 있는 거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게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잘 가늠이 안 돼서 그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. 한 친구는 현재 지금 한국도로 레이싱협회 2020년도 랭킹 1위에 찍혀 있기 때문에 저가 잡기에는 아직 좀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도전! 자, 3분 출발! 나왔어요. 통과했어요? 네. 차 안에 들어가면 기류가 다르니까 막 기체가 내려앉고 막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랑 좀 힘들었어요. 스타일이 재밌어요? 레이싱이 재밌어요? 이거는 거의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물어보는 거 같은 거여 가지고. 그래요? 전 다 좋아요. 왔어? 갔다 왔어? 네. 드론 날리는 게 장난 아니던데요? 어느 순간부터 뭐 연습을 혼자 막 다니더니 좀. 아니, 이게 다 뭐예요 이게? 제가 봤을 때 상대리랑 드론들이
가고. 원래 아빠가 그 RC카나 RC보트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따라서 자주 하고 그랬는데 하늘에 나는 거에 대한 매력도 있고 게이트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 짜릿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1등 했으니까 이제 세계 나가서도 1등 해보고 싶어요.